당사는 5천만 다운로드 이상 달성한 글로벌 대작을 다수 보유한 다운로드 기준 국내 최고의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이며 한국보다도 오히려 해외의 초대형 게임사들이 저희를 더 잘 알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벽돌 깨기 퀘스트 이외에도 월드 풋볼 리그, 피싱옥 등 자체 개발 게임과 외부 제작 게임을 발굴하여 글로벌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발생 구조는 크게 광고 플랫폼 수익과 인앱 결제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소수 MMORPG 중심의 인앱 결제에 의존하는 국내 게임사들과는 달리 다수의 하이퍼 캐주얼 게임에 광고 플랫폼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광고 플랫폼 수익과 인앱 결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 수익은 당사의 모바일 게임을 매체로 인게임 화면에 배너와 전면 광고를 노출시키고 유저들이 이를 시청할 경우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광고 플랫폼 회사로부터 광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또한 유저들이 추가적인 재화를 원할 경우 인앱 결제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광고 플랫폼을 적용하지 않는 전략 시뮬레이션, 디펜스와 같은 미드코어 게임은 인앱 결제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광고 플랫폼 수익은 2017년 81억 원에서 2019년 260억 원으로 연평균 79% 이상 성장을 이뤄냈고 인앱 결제 수익은 2017년 72억 원에서 2019년 144억 원으로 연평균 41% 이상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광고 및 인앱 수익 모델의 조화로 모비딕스는 국내 그 어느 게임사들보다도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성장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비딕스의 글로벌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역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사의 글로벌 퍼블리셔 다운로드 순위는 2018년 12월 구글 플레이 4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합산 10위를 달성하였으며 2019년 구글 플레이 1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모든 게임 개발사를 통틀어서 항상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글로벌 퍼블리셔 다운로드 최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에벤이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출시한 개별 게임들의 글로벌 다운로드 순위에서도 상위 10개 중 3개 게임이 모비딕스 게임입니다.